세상 모든 아버지들과 아들, 딸들의 이야기 아빠하고 나하고 오늘도 아빠와 딸 대표들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어요. 국보급 목소리, 꺾기 여신, 미스트롯 3 선, 배아연 씨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꺾기 인간문화재 배아연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왜 꺾기 요정이라 하는지 꺾기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? 사람아. 네. 몇 번 꺾은 거예요? 저도 셀 수는. 삼음절을 몇 번 꺾은 거야? 사람아. 대단하다, 진짜. 아니, 너무 오랜만이에요. 저번에 한번 세 분이 나왔었고. 네. 예, 어떻게 지냈어요? 요즘에 콘서트 하고 있어서 바쁘게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. 어떻게 그 세 분, 그때 미스트롯 3 세 분이 나왔던 방송을 좀 아버님이랑 같이 보셨는지 아니면 또 바빠서 못 봤는지. 아빠, 내가 이제는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내가 아빠 모시고 살게. 아프지 말고, 나이 들지 말고, 항상 평생 함께 살자. 고마워. 아이고. 좋아. 이런 딸 있으면 얼마나. 사실 저희가 이제 그때 아빠 생각하면서 울고 이런 모습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모집으로 대피했어요. 이모집에 가서 보려고. 방송할 때? 네, 아빠랑 같이 못 보겠더라고요. 그럼 몰라요? 아버지가 어떤 반응 보셨는지? 이제 이모집에서 보고 나서 저희 아빠가 방송을 보셨나 봐요. 그러고 이제 톡이 오셨어요. 어디 있냐라고. 이제 그러고 약간 좀 회피했죠. 왜 회피했어요? 안 본 척. 또 눈물 날 것 같아요. 네, 그렇기도 하고 좀 쑥스러워서 제 마음을 뭔가 이제 처음 보여드린 것 같아서. 되게 어색하구나. 그 사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두 분의 어떤 추억이 많이 없다. 뭐 기억이 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저희 프로그램이 좋은 또 기회가 될 겁니다. 네,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빨리 만나보겠습니다. 네. 트롯 바비가 되고 싶은 배아현 인사드립니다. 트롯 바비? 진짜 바비 같다. 진짜. 잘 굽는. 내 인생에 하나뿐이었던 사람 당신이 그립습니다. 너무 잘해. 이 목소리 톤 하나는 정말 타고나신 분 같아요. 정통트로 인간문화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이미자 선생님 뒤를 이을 정도의 어이구 극찬인데요. 한번 나올까 말까한 가수가 나타났다. 현역부의 배아연 씨. 배아현 축하합니다. 배아현 점서주 공동 2위입니다. 선 배아연 씨에게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아버님. 2위 배아현입니다. 8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진짜? 그 라디오 하나 하려고 가고. 아이고. 그 지방에 가서 돈을 제대로 받고 가는 일이 아니거든요. 출연료가 뭐 10만 원, 5만 원인데도 있고. 차를 뽑을 이제 그런 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엄마랑 무대 의상 들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행사 다녔었던 게 기억나고. 그치,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. 그치, 행사장을 막 가다 보면 이제 취객분들이 이제 갑자기 막 손 끌고 막. 그때 당시 20살 초반대였어가지고 그런 게 또 마음이 아팠고. 네, 그랬었던 것 같아. 얼마나 무서웠을까. 아빠는 저의 꿈을 위해서 항상 지지해 주시고. 저희 아빠께서는 이제 자금을 많이 보태 주셨던 것 같아요. 뒷바라지 해 주셨구나. 모든 돈을, 뭐 차량 기름값, 의상비, 그리고 뭐 헤어 메이크업비, 그리고 식사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걸 해 주셨어요.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. 엄청나게 억대는 넘지 않았을까요? 제가 쓴 게. 빚쟁이에요, 저.
그러겠다. 갚아야지. 아버지가 거의 소속사 대표님이셨네요. 맞습니다. 말이 그렇지, 지금 엄청 들어간 돈이잖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러니까. 삶을 다 뒷전으로 미루시고 저한테 다 모든 걸 올인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. 벌써 슬프네. 늘 울고 있네. 아, 편집 너무 슬프게 하셨어요. 아니, 근데 진짜 찡하네요, 정말. 벌써부터. 안녕하세요. 배아연 가수 아빠 배정일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떤 일 하세요?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정화조에 대한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뇨 청소한 다음에 이런 방수 작업이나 뭐 정화조 뚜껑 정화조에 관련돼 있는 건 다 해요, 다 하는데 정화조를 하면서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무지하게 망설였어요, 저도 진짜. 야, 진짜 저길 들어가나 위험한 일이거든, 그게 솔직한 얘기로. 그런데 가족을 생각할 때는. 그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. 딸내미 빼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까지 다섯 식구잖아요, 우리는. 그런 게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, 나는.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. 그럼. 책임감이 대단하신 분이신 거죠. 저기 동네가 나오네요. 오, 온통 보배가 됐구나. 아주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다. 와, 의상 화려하다. 세상에 상을 놓을 데가 없네. 와. 그리고 보니까 싹 깨끗하게 수리를 해주셨더라고요. 맞아요, 다 아빠가 수리해 주신 거예요. 그쵸? 네. 아, 대단하시다. 진짜 많네. 팔아야 돼, 일단 이곳은.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너무 많아져서 그렇지. 네. 놀 데가 없는 거지. 와. 여기 이쁘다. 저런 거 제법 좋았을 걸? 네, 아, 비싸더라고요. 비싸요. 어. 무대 의상 비싸요. 저런 거 비싸더라고요. 아, 20~30. 너무 많아. 어깨뽕이 장난 아닌데? 저걸 어떻게 입었는지. 저 행사할 때 입은 거야? 네. 몸매가 너무 예쁘니까 뭘 입어도 다 너무 예쁜 밥이니까. 거죠. 신기한 옷이 많았네. 100벌, 100벌? 100벌 될까요? 안 세봤어요. 거의 한 벌에 10만 원대. 30~40만 원대도 있고. 되게 비싸더라고. 엄청나죠? 이거네. 예쁘다. 옷이 또 그리고 계속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매번 사야 됐었기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셨죠.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. 그래서 더 죄송하고.
굿즈 어디 있어? 굿즈 아빠한테. 굿즈 아빠 산책시키고. 데리고 올라가 있나 본데? 그러. 거의 아들과 엄마가 돼요. 간단하게. 그 집이 그 집이지 지금. 네 맞아요. 집 특이하다. 똑똑 똑똑 뭐 하십니까? 어? 들어와. 어 아빠도 또 이렇게 따로 계세요? 네. 옥상에 이제 아빠가 따로 하시고 밥 드실 때만 2층에 내려와서 드세요. 아이고 관절 안 좋으신가 보다. 파스에 저 크림에. 지하에는 이제 제가 연습할 때 이제 자주 쓰고 있고 1층은 이제 제가 살고 있고요. 2층은 저희 엄마가 살고 있고 옥상에는 저희 아빠의 혼자만의 공간.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사는 못 가겠고 그래서 이제 층별로 살게 된 거죠. 재밌는 집안이네. 우찌야 여기 있었어. 우찌 뭐 있었어. 아버지랑 있었어? 치워. 응? 앉아. 됐어. 응? 앉으라고. 왜? 왜 앉아? 안 앉아? 어, 여기 있을게. 지야. 어색해가지고, 아이고. 아니,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애틋하게 말씀하시더니. 아, 뭔가 한 공간에 있으면 좀 할 말이 없어서. 아이고 어색해. 어떡해. 방송이라 뭔 말은 해야 되겠고 돌아버리겠네 이제. 다른 곳을 보고 계셔 서로. 아빠랑은 한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단둘이는. 정세? 네. 아 진짜? 조금 어색한. 네 어색한 사이. 굿즈 얼마나 힘들까 중간에서. 강아지도 눈치 보는 것 같아요. 그치. 응? 굿즈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. 저럴 때 괜히 굿즈야 이러면서 굿즈한테 말 걸고.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밥? 밥. 엄마 시장 갔대. 엄마 시장 갔대. 어, 두 분이서 드셔야 되나? 큰일 났네. 뭐 해놓은 거 있다 오는 것 같은데? 그럼 그 먹어. 그럼 먹어. 같이 먹자가 아니고. 지난번에 박시우 아빠보다 좀 더운 것 같은데? 박시우는 여기에 비하면 되게 살가운 편이에요. 네. 여기 역대급이 나타나는데 이거. 빨리 내려가 이제. 자 그럼 우리 내려가자. 어 아빠까지 같이 가야지. 따로따로 이동하시겠지. 시간차로. 어 시간차로. 아 마음 편하겠다 이제. 휴. 얘도 마음 편해 보이네. 아 귀여워. 닭발 시켰다. 닭발 시켰다 이 구찌야. 이제 앉아. 앉아. 옳지. 옳지.
있지. 없죠? 옳지. 닭발. 닭발 왔다. 닭발. 닭발이 왔대. 근데 아빠가 닭발을 좋아하시나? 아빠는 따로 시킨 거야? 매운 걸 잘 못 드세요. 그래서 아, 아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빠는 이제 알아서 보시면 압니다. 어. 그냥 뭐 남이네. 와우. 아버지도 시장하실 텐데. 자, 아버지는 시장하셔도 저거 싫어하실 거예요. 너무 매워가지고. 그래도 아빠 불러야 되지 않나? 같은 집인데. 어, 부른다, 부른다.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엄마, 아빠 밥 먹고 싶대. 아빠? 응. 아빠 밥 줘. 나는 먹고 있어. 와. 어. 그 말 하기도 힘들구나. 같이 먹자고. 그런 적이 없어서. 네. 밥 먹자라고 하신 적도 없고 저도 밥 먹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. 그러면 아빠랑 단둘이 밥 먹어본 적 있는 거예요? 단둘이요? 단둘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빠랑 안 해본 거가 뭐 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너무 많지 않을까? 원래 아빠랑 뭘 하나요? 따님분들이. 따님분들이 뭐 하냐? 그거를 알아야 제가 뭘 하고. 그냥 안 했어요, 뭘. 아예 자체 밖에를 같이 단둘이 나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해본 게 아예 없어요. 따님분들이 뭐 하나요, 수빈 씨? 뭐 하나요? 아빠랑. 근데 뭐 아빠랑 특별하게 뭘 하지는 않고 그냥 뭐 그냥 일상을 같이 살아가는 거, 뭐 같이 밥 먹고 어. 뭐 살 거 있으면 같이 뭐 마트도 가고 아. 뭐 데릴러 오시기도 하고 학원 어. 같은데 어릴 때 픽업도 오시고 어. 아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빠가 항상 픽업을 해주셨어요. 오. 그 단둘이 있을 때 어색하지 않지? 그쵸.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사춘기 때 잠깐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다 오니까. 근데 그걸 한번 깨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.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그게 되게 신기하지. 네,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. 용기를 내세요. 아, 저걸 왜 저걸 좋아하지? 맛있어요. 아~ 저 야, 그 사이사이에 아, 있는 그냥. 연골들 게 너무 맛있어요. 먹고 싶어. 어, 아빠도 드신다. 어머니 반찬. 아유, 우리 딸 보신다. 밑에 있는데 TV로 보고 계시네. 그러네. 더 가까이 볼 수 있는데. 재밌네. 맛있다. 다른 게 없어요. 나는 그냥 일만 했어요. 일 안 하면 죽으니까. 근데 왜 다들 그렇게 물어보는 건 몰라. 왜 딸내미하고 밥을 먹으냐. 난 그 시간에 일밖에 모르고 살았으니. 아이고. 가족이랜 같은 거 하고 싶은데. 아이고, 택도 없어요. 사치지, 사치. 현장 일은 진짜 있을 때 해야 돼. 없으면 못 해요. 비 올 때 쉬죠. 날씨 춥다고 쉬죠. 한 달에 며칠 일을 못 해요. 이 가장 못 꾸려나가요. 책임감이 엄청나죠. 이제 내가 기술자가 아닐 때는 하루 나가면은 인력 사무실에 나갔다가서 새벽에 나갔다가 그냥 줄 서 있다가 그냥 들어오는 때가 많죠. 저희가 가스도 끊겨 본 적이 있어요. 겨울에. 옛날에는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. 그때만 그 자꾸 옛날 어려웠던 시절 자꾸 그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런 게 앞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, 난.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.
그래서 셋이 있으면 저런 수도 있어? 근데 나는 좀 이해 갈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이 아예 없으니까. 예. 어색한 거야. 내가 같이 있는 거 자체가. 있으면 혹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불편하고 혹시 체할 수도 있으니까. 체할 정도의 아빠랑 왜냐면 아연 씨가 철이 일찍 들어서 그래요. 그냥 아버지는 늘 감사하고 그걸 이렇게 확 내가 아직 갚아드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맞아요, 맞아요. 조금씩 죄송하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어색하지. 아, 자기는 이해를 하는 거야? 그러네요. 저 상황을? 그러네요. 왜 이해가? 난 이해가 안 돼. 왜 이해가 되지? 가슴으로는 이해가 돼.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. 그쵸 그쵸. 아, 뭔지 알 것 같아.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하면 눈물은 핑 돌고. 난 상황도 모르겠어 지금. 왜 저래야 돼? 바보같이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. 저도 원래 이제 딸이 좀 붙여주면 좋은데. 허리 수술을 한번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아, 수술하셨구나. 가끔 가다 이제 아파요. 나고 갔네. 왜냐면 또 비가 오잖아요. 비 오면 또 욱신욱신 쏘시잖아. 아, 가수도 하도 붙여보니까 이게 아주 능숙해졌네. 약 먹어야 돼, 약 먹어야 돼. 뭐일지 몰라. 어우.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뭘. 여보세요? 네? 왜? 딸내미 있나? 집에? 어. 어. 나 견적서 좀 봐달라고 그래. 견적서? 써달라고 그래. 해달라고 해? 어. 알았어.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달랑 전화하면 또 그것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. 거짓말 애기 엄마한테 얘기를 하여. 애기 엄마가 중간에서 다 알아서 해줘. 눈치를 많이 보여. 저런 마음인 줄 몰랐지? 네. 응? 왜? 아연, 아빠가 견적서 하나 써달라는데? 견적서? 응. 알겠어. 엄마 전화 안 받으시면 이 집안은 굴러가질 않겠네. 진짜 엄마 안 계시면 네 맞아요. 역할이 되게 많으신데요. 그러니까. 여보십니까? 응? 견적서 쓰러 왔습니다. 견적서 못 써야 되는데. 이거 내용은 똑같아. 아 컴퓨터를 못 하시나 보구나. 여 상 갖다 줄까? 아니 괜찮아. 있는데? 어? 상 있어? 아버지 귀여우시네. 네. 부탁하기가 미안하죠. 밥 워낙 바쁜 사람이잖아요 지금. 힘들고. 정화조 2009년 정서. 흔들지 말아줄래? 아. 아버지 뭔가 좀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? 아니요. 괜히 어색하니까. 세척 작업 못 하실 거다. 설비 쪽으로는 꽤 오래됐죠.
지금 거의 한 28년? 29년? 그게 솔직히 똥통 들어가기 힘들어요. 위험한 일이거든 그게 솔직한 얘기로. 가스, 이 병균 노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사 도중에 이런 게 많아요.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주차된 차에 이제 많이 튀길 때가 있어요. 그 차주가 나오셔가지고 막 백둥강이 잡고 막 그럴 때 어떤 분이 이제 술에 취하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볼일도 못 보게 한다고 작업하는데 와서 난리치고 다 힘들었어요. 아 이거 방 이렇게까지 방송에 나가야 되나? 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? 가장 힘든 거요? 어느 날 딸이 알게 됐지 그거를.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지금 정화조 일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나는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싶었어요. 내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걸 아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아빠가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지를 도와준다는 게 알면은 힘들어하니까 딸이. 그래서 딸내미가 요즘에는 아빠 얘기만 나오면 우는 것 같아 얘가. 자꾸 그 생각이 떠올립니다.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. 물론. 가족들한테 저런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? 네.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. 큰일 났어. 오늘 계속 말하지 마. 어떡하면 좋아. 너무 슬프네요. 처음 들었어요 지금 저에게도? 네.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네. 얼마나 좋은 기회야. 아버지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. 그렇죠. 됐어? 응. 고생했어. 비가 와서. 아. 엄마랑은 아무래도 활동을 지금 쭉 저랑 같이 해오셨고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친구 같아요. 아빠는 아무래도 이제 저랑 교류가 많이 없어요. 아. 근데 실제로 아연 씨는 어릴 때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었어요? 네. 정말 아빠랑 따로 살았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. 혹시 아빠랑 따로 살았냐고. 아, 그 정도야. 바쁘셨구나. 아빠랑 어디 놀러 간 기억도 없고 주변? 뭐 골목? 이런 데서 놀았던 기억도 없고 전혀 없었던 것 같아. 그럴 여유가 없으셨나 보다. 제가 아빠하고 나하고 촬영을 해보고 그 강준 선배님의 그 가족 스토리를 보고 정말 화목한 게 항상 그런 게 좀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살고 싶어요. 그지? 응. 그래서 나도 조금 이제는 좀 노력을 좀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지금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뭐가 제일 부러웠어요? 저는 되게 그런 화목한 가정이 드라마나 이제 이런 데서만 나오는 우리도 처음 봤어요. 드라마 같긴 해요, 그 집이. 그런 가정이 흔하진 않아. 그쵸, 흔치는 않죠. 그래서 더 귀하죠. 네, 그래서 저는 뭐 강준 선배님의 그런 스토리를 보고 저도 그렇게 살가운 딸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나서. 진짜 우리 프로 잘 나온 거예요. 네. 이 프로가 아니면 절대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없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. 밥은? 아까 먹었어. 먹었다고? 응.
미친 척하고 한번 얘기해봐. 미친 척하고. 나 미쳤다 얘기해. 생각하고. 아빠 혹시 나랑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어 지금 얘기했어. 아 했다 했다. 오 했어 했어. 어. 원래는 이제 그런 대화 자체를 안 하는 이제 사이다 보니까 제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아빠가 저랑 하고 싶은 게 있을까?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아빠 혹시 나랑 뭐 하고 싶은 게 있어? 그런 게 얘기했네. 딸내미랑 그냥 뭐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? 뭐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? 와. 딸내미하고 나하고 단둘이 뭐 언제 밥 먹은 적도 없고. 먹으러 가자. 오. 진짜? 응. 누가 사는 거야? 내가 살게. 아유 고맙지. 알았어 저녁에 가자. 그래. 응. 야 이걸 이렇게. 아, 아빠 나갈 테니까 이따 갔다 와서 밥이나 먹자. 알았지? 응. 그때 엄청 좋았죠. 아유 말도 못했죠 그때. 바이. 드르르네. 아 콧노래가 나오시네. 처음이 힘들지 처음이. 고민하신다. 노래할 때는 방해를 못하겠다. 너무 배려하신다. 내 인생에 하나뿐이었던 사람 당신이 그립습니다. 아~ 노래 끝날 때쯤 들어. 아빠 밥 먹으러 갈까? 지금? 응. 어, 땅 보고 얘기하실게. 가자. 찍 잠깐 있어. 가자. 야 첫 외식이네요. 우산 같이 써야죠. 네? 우산을 같이 써요? 우산 같이 써. 아빠 우산 큰데 같이 써야죠. 우산 같이 쓰세요? 네.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바랬어요. 너무 많은 걸 바랬어요? 아니. 아버지 왜 근데 두 분이서 각자 이렇게 우산 쓰고 가셨어요? 아니 같이 쓰고 가면 비 맞잖아요. 보통 저는 아빠가 우산 들고 제가 아빠 팔짱 끼고 이렇게 가거든요. 어 진짜요? 그거는 나한테는 욕심이죠, 그게. 아직은. 조심스러우신가 보다. 다른 분들은 딸들하고 친하겠죠.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어려워. 안 해봤기 때문에. 뭐 남이라고 해도 뭐 분들이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.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. 이러다 이제 한 우산 쓰겠죠. 이쪽이 많구만.
여기 안 가봤지? 단골집이신가 본데요? 항상 일 끝나고 갔던데요? 아인이랑 엄마랑 행사 가면은 일 끝나고 항상 여기 와서 밥 먹어. 아 여기 뭐야? 이거 안녕하세요. 이거 달아주셨네. 우와. 몰랐어? 네. 오. 미스트로 3 문자 투표할 때 결승자 번호까지 다 비트다 저 기재해가지고 플랜카드까지 다 걸어놨었어요. 그분이. 그러셨었구나. 일일이 그걸 또 그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가르쳐주거든요. 사장님이? 그분들이 그랬어요. 감사 인사하게요. 딸내미하고 또 같이 단둘이서 가서 밥도 먹을 겸 뭐 여러 가지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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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외모품 스타가 오셨네. 안녕하세요. 네, 내가 데리고 네네. 왔어. 아이고, 반갑다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까지다. 내가 여기 갈비 맛있다겠어요. 사장님 여기 자주 오시잖아요. 아유, 여전히 이뻐. 너 얼마나 신경 써서 보고 있는지 아니야? 사장님 뭘로 할까? 갈비로? 갈비? 갈비 주세요. 네. 이제 문제다. 아. 이제부터 어색해요. 이제부터 어떡하지? 대놓고 마주보고 앉아있잖아. 아이고. 할 말 없지. 어, 그래도 곡이 나왔다. 빨리 나와야 돼. 아빠가 꺼줄게. 아니야, 내가 할게. 내가 아빠가 많이 꿨는데? 여기 와서 아빠가 많이 꿨어. 그냥 아빠한테 맡겨봐. 내가 쏘는 거니까 내가 할게. 말하는 게 너무 딱딱하다. AI처럼 얘기했어. 내가 할게. 내가 쏘는 거니까 내가 할게. 그래. 아빠랑 첫 단둘이 먹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한번 구워보고 싶었어. 아. 와. 얼마나 새로우셨을까? 좋았어요. 기분 좋았고. 딸내미하고 단둘이서 식당 가서 밥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. 여지껏 한 번도 못한 거를 갖다 오늘 다 한 기분? 딸내미하고. 너무 좋으신가 보다. 맛있겠다. 아, 근데 진짜 야, 맛있겠다. 양념 찐이네. 여기. 야, 냉면에 싸 먹어야 되는데. 짠. 어, 고마워. 아이, 좋아 죽겠네. 와. 와우. 어이, 저 표정 봐. 이런 밝은 표정 처음 봐요. 그런 표정이 있으셨구나. 야, 저런 표정이 있으셨어. 아이고. 아니, 사장님 갈비가 이렇게 맛있었어? 어머. 더 맛있어진 것 같아? 괜히 또 이렇게. 텐션이 올라오고 계세요 지금. 너무 즐거우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저때. 아니 사장님 갈비가 이렇게 맛있었어? 더 맛있어진 것 같아? 딸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지. 그런 게 말이야. 맞지요? 그러네. 우리 딸 들으라고.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항상 드셨던 고기였을 텐데 저랑 먹어서 더 맛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. 아, 혼자 드시는 거랑 다르지. 많이 먹어? 예전에 어렸을 때는 고깃집 같은 데 많이 안 왔었는데. 그때는 또 형편이 그랬냐? 나 근데 어렸을 때 아빠 기억이 없어. 그럴 거야. 왜? 왜 그런 거야?
아빠가 뭐 그때 니네 어렸을 때가 아빠가 뭐 했냐면 인력시장에 나갔잖아. 집에는 들어와야 맨날 10시, 11시.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. 그치. 너네들하고 볼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. 또 새벽 5시에 나가서 줄 서야 일을 주지. 근데 이 현장 일이라는 게 일찍 나가서 줄 서 있어도 일을 주는 게 아니야. 그 분야의 기술이 조금씩 갖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거지. 그냥 뭐 일찍 나간다 해서 내보내는 거 아니야.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었어. 이게 일이 이게 한 달에 많이 해야 10일이야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식구가 5시잖아. 쉴 수가 없으셨겠다. 너무 힘들었지. 현장 일이 경기가 좀 힘들었어. 안 좋았어.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했었어? 이제 그때 너네 셋 데리고 우리가 방을 얻으러 갔거든? 왜 방을 안 주는 거야? 응? 왜? 옛날에는 애가 셋 정도 데리고 있으면 방을 안 줬어. 자기 집이 지저분해진다고. 아. 그래갖고 거기가 방이 쌌고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었어. 근데 장마 때 비가 들어와가지고 장롱이고 뭐고 싹 물에 잠긴 거야. 몰랐네. 너 그 생각 날란가 모르겠다. 너 울면서 가고 거기서 걸레질하고 있었어. 깨끗한 게. 나는 이제 그거 보고 웃어야 될지. 아빠 능력이 안 돼가지고. 그래. 가난했어. 너무 힘들었어. 왜냐면은 아빠가 일 갔다가 이제 운 좋게 이제 인력에서 이제 일 나가게 되면은 뭐 4만 5천 원, 어떤 때는 이제 많이 받을 때는 6만 원. 무질라. 왜? 공과금 때문에. 가스, 전기, 또 밀린 게 있잖아.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애기들이 또 그때 막 그 햄스터 그런 거랑 막 한참 좋아했었어. 이 비둘기를 산비둘기를 산채로 잡아다가 집에다 확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? 어? 나 그게 기억이 나. 나 비둘기가 기억이 나. 잡아오셨어? 네, 제가 그때 유치원 때였을 거예요. 그때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면서 비둘기다 하면서 확 푸셨거든요? 그래서 진짜 비둘기가 포석포석하면서 날아다니고 엄마가 빨리 문 열어! 하면서 빨리 갖다 안 버려! 막 이러면서 소리 질렀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. 그게 제 어렸을 때 아빠 기억이에요. 햄스터 이제 사주실 네. 그 형편 안 되니까 네. 비둘기라도 이렇게 보라 네. 보고 좋아하라고. 내가 왜 공원에서 차 받쳐놓고 거기 있었냐면은 아니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애비가 돼갖고 선물 사줄 그게 없으니까. 이제 엄마는 이제 시꺼마지. 왜냐면 털 빠지니까. 아빠는 옛날에 그 내가 진짜 내 호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없었을 때가 많았어. 50원짜리, 100원짜리 그 과자 못 사줄 때 이 부모 속은 진짜야. 찢어져. 그래서 그랬구나. 오늘 처음 들어서 몰랐어. 그래서 항상 아빠가 나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. 기억이 안 나니까 아빠가 고생했던 걸.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그래서 아빠는 나쁜 사람인가 보다.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. 얼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린 마음. 네, 초등학교 때는 사정을 모르니까. 그래서 내가 한때 술을 많이 먹었잖아. 너무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. 그래서
좀 아빠랑 대화하기가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때는 이 일이 자꾸 안 따라주니까 거기에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만 찾고 계속 악순환인 거야 저게. 그 집에 들어오면 엄마하고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. 그러니까 너네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남들처럼 순탄한 가정집에서 잘 큰 게 아니야. 너네들도 나름대로 힘들게 컸어. 자꾸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니까 계속 잊으려고 나는 대부분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계속 속에 담아두고. 아빠를 미워했었어요. 많이 미워했죠. 그랬구나. 어릴 때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? 아빠는 항상 화내는 사람. 무섭고. 아빠랑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. 싸우니까. 엄마가 싸우니까. 저희 불안하고.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보는 게 이제 어린 애들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빠 나쁘다고. 아빠 나가서 살라고.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엄마 아빠 싸울 때 아빠 나쁘다고. 그게 기억에 남아요. 무서웠어요. 그냥 그 자체가 무서웠고 숨고 싶었고. 엄마랑 이제 그만 싸우고 좀 이제 같이 우리랑 뭐 놀이공원도 가고 뭐 이제 다른 가족들처럼 외식도 하고 뭐 그런 거를 바라긴 바랬죠. 딸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은 되게 화목했어.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되게 오래 계속 놀았던 것 같아. 그거를 좀 맞아. 나도 같이 그 한 가족인 것처럼 느끼려고 그래서 그 다른 집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. 사진도 저 사진밖에 없어요. 아빠랑 찍은 사진. 추억이 없으니까. 네. 그 어렸을 때 그 속에 있던 그 응어리들이 있는 상태로 크면서 아빠한테 뭔가 애교 있게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그런 걸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커서 더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. 그러니까 더 어색해진 거죠. 남들도 이제 그러지 딸내미하고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친하지도 않고 묵뚝뚝해갖고 표현력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언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정화조 일하는 거 아연이한테 얘기를 안 했잖아. 얘기하기도 싫었고 아빠 직업이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기도 싫었었어. 근데 전번에 한 7개월 됐냐? 아빠가 그 핸드폰 너한테 뭐 해달라고 했다가 네가 그 갤러리 들어가서 아빠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 네가 좀 마음이 아팠다 했잖아. 근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야. 그 하수가 안으로 막 들어가고 그리고 또 가스 때문에 그 위험할 수도 있다고 아빠가 얘기를 해줬었잖아. 걱정도 되고.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험한 그 직업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. 그때부터 계속 그냥 아빠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그때부터 감정이 막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내가 이제 성인 돼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 걸 알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이제 아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빠가 이해가 되더라고. 왜 그렇게 힘들었고 술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. 그리고 또 그때 아빠 술 많이 먹을 때 우리가 다 못난 얘기 했었잖아. 아빠는 우리 아빠도 아니니까
그냥 나가서 살라고.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전혀 이런 이야기조차 못했었을 것 같아요.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... 슬펐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힘들고 저 자체도. 맞아. 그래서. 꺼내보는 게 쉽잖아 사실. 네. 7개월 전에 알았어요? 네,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정확히는 몰랐고 그래서 항상 아빠 어떤 직업을 하세요? 라고 어디서 물어볼 때 그냥 건설 뭐 하십니다, 뭐 기술 뭐 고친 뭐. 네,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빠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.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이런 일도 하는구나. 이런 일을 하면서 내 그 나를 도와 지원을 하고 계셨구나. 네, 아버지 직업이 설비단 말이야. 그렇죠. 그 중에 이제 정화조도 들어가고. 네,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돈이 가장 많이 되시다 보니까 더 많이. 저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주로 하셨던 거예요. 사실 꼭 필요한 일이긴 하니까. 에이. 에이.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아빠가 술 이제 진짜 완전 끊고 진짜 우리 활동하는 게 엄청 들었었잖아. 돈이 벌어들이는 게 수입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젠 내가 돈을 벌어야겠구나. 아빠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두 번 해서 용돈 하라고 50만 원씩 두 번 줬어요. 못 쓰겠더라고요. 솔직히. 지금 그 돈, 그 봉투 그대로 있어요. 우리 딸한테 보탬이 조금 된 아빠니까 나는 이제 이걸로 족하지요.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. 8년 동안 이제 뒷바라지 하시면서 힘든 순간이 있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? 가장 내가 한이 맺혔던 게 있었어요. 자동차. 다른 가수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이제 소속사가 있는 분들은 그 지붕이 올라온 그 커니버 있잖아요. 이제 그 안에서 다 이제 기다리고 다 하시는데 무대복을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나올 때 그런 걸 이제 보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. 내가 보기 우리 딸 하는 걸 보면은 힘들어요. 그 벤 한 대 뽑아서 선물해 주고 싶어요. 이제 좀 서로 쳐다보네. 그래서 나는 아빠가 있어서 든든해. 어이구. 내 마음 알지? 그래서 나는 아빠가 있어서 든든해. 내 마음 알지? 고마워. 아이고 진짜 중요한 순간이다.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과거 얘기 그만하고. 그래. 더 이제 웃을 일만 이제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. 그치. 해피 해피. 고마워. 가자. 이제 편하다 마음이. 됐다 이제 됐어. 사장님 얼마예요? 내가 살 건데. 아니 내가 아빠가 계산할게. 기분 좋아서 아빠가 기분하는 거야. 내가 낼게 내가. 응? 왜? 내가 낼게. 얼마예요? 내가 낼게. 내가 낼게. 드셨어요. 아니야 내가 낼게. 내가 아빠가 내는 거야. 아니 내가 낼게. 이 칠가상 불봐. 어? 아빠가 되는 게 딸이 되는 게 아빠가 내는 거야. 알았어 아빠가 내. 왜 아버지가 계산하셨어요? 딸내미 사버리면 글로 끝날까 봐. 어머. 이야. 감동이야. 이 고깃값은 내가 내놓고 내주고 다음에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. 딸내미가 다음에 네가 살아 또 갈 수가 있잖아. 딸내미 둘이 보내보니까 어떠셨어요? 좋았어요. 기분 좋았고 가까이서 얘기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.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딸내미가
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자기를 키워줬다는 게 그걸 인정한 날이잖아요. 저는 고맙고 딸내미한테 또 그래. 아빠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렸고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를 통해서. 그래, 확 가까워지지. 그래서 좋았습니다. 저는 그 시간이 같이 밥 먹길 잘했다. 이 시간이 이걸로 끝날까 봐 내가 낸다. 아, 딸이 내면 끝날까 봐. 네. 난 진짜 깜짝 놀랐어. 많이 사드려야겠네요. 아, 너무 잘했다. 우리 나왔던 사람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. 아니, 지금 현재 1위예요. 우리 잘 나온 최고다. 게스트 1위. 배아연. 1위 감사합니다. 이 자리 없었으면 평생 오해만 하고 살 맞아요. 맞아요. 그, 대화도 안 하고. 그 오해를 풀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. 그래. 평생. 앞으로 또 얼마나 가까워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